그래서 제우 다시 미래 표현 방법 두 가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설명 못 하겠어요. 알았어. 그럼 나는 직접 해봐.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나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여기에 뭐 내일이란 말 넣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거 다 미래 표현이겠네. 난 내일 거기 갈 거야. 난 내일 거기에 갈 계획이야.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선생님이 그냥 말로 설명할 기회를 주는데 네가 말해서 설명 못하잖아. 그럼 실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위치는 여기구나. 또? 두 가지 했다 해서 한 가지 했어 그래. 또? 일단 표현이 어딨나? 응? 상당 보도 못한 표현이네. 읽어보세요. tomorrow. 이제 말로 네가 설명해봐. 미래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어떤 방법인지 이제 설명 좀 해봐 제발. 응? 남이 설명해 주는 거 듣고만 있으면 그게 어디 이해한 겁니까? 미래 표현하는 방법 그동안 한 진짜 솔직히 한 50번 넘게 얘기했어. 거의 한 100번 될것 같아. 응? 미래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답니까? 미래 표현 앞에 하다시를 넣어야 돼. 도대체 그 미래 표현이 뭔데? 어? 미래 표현 앞에? 미래 표현이 뭔데? 그 앞에다가 하다시를 넣는데, 그래. 그러면. 미래 표현이 도대체 뭔데? 내가 미래 표현 앞에 하다시를 넣는다, 이렇게 설명한 적은 나는 한 번도 없거든. 나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재호는 선생님이 설명을 50번 넘게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들고 있었나 봐요. 어? 자,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한다, 진짜로. 어? 양념씨 뭐뭐 할 것이다 라는 will 뒤에다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든지 또는 뭐라 그러겠어 여기 선생님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를 쓰든지. 이 얘기 몇번 들었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번은 넘게 들었을걸. 뭐 will going to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데? 어? be going to 몇번 얘기합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Wow.
재밌는 이야기다. 뭐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다. 재밌는 이야기다. 그러면 단어 했던 거 사운드의 뜻 소리 듣다. 듣다란 뜻이 있다고 사운드가? 혹시 듣다란 뜻을 가진 애는 혹시 뭐 이런 애들 아니야? 'Listen to hear' 이런 게 듣다지 싶은데 사운드가 어떻게 듣답니까? 사운드의 뜻 소리 소리 하고 뭐뭐하게 들린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정말? 응? 정말. 그런 말도 넣을 수 있겠고. 또. 여기 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이거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나요? 뭐를 뭐 무슨 얘기 듣고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가.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간다고 하니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영어도 똑같이 고쳐주세요. 아래층으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 아래층으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 Oh, ice skating downstairs. 아래층으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는 것. Going ice skating downstairs. 아래층으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는 것은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Going ice skating downstairs sounds like fun. Hey. 그러면 going ice skating downstai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그렇죠. 괜찮은데요?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오케이, 뜻은 오후에는 얼음 낚시를 할 것이다. 오케이, 뭐 하나 빠졌는데? 위는 아무 뜻이 없나요? 뭐 할 것이다. 위는 아무 뜻이 없나요? 아, 우리는 오후에 우리는 낚시를 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니 영어 표현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we go ice fishing 했더니 in the afternoon go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오케이 수고했습니다